첫 번째 질문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피부 트러블이랑 붉은기가 있으시던데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궁금해요. 제 블로그를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쪽 부분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어요. 이마도 그렇고 아무래도 근데 여드름 나는 나이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가 좀 늦게 와서 20대 초반대에 좀 여드름이 많이 나는 편이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에는 모든 라인을 트러블 제품으로 다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일 필요한 수분을 좀 잘 못 챙겨주고 또 트러블이 그렇다고 해서 또 줄어들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이걸 바를 때마다 항상 건조한데 이걸 바르면 여드름이 낫겠지라는 좀 잘못된 생각으로 그걸 맨날 꾸준히 좀 고집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이제 프리메라 제품을 주셔서 프리메라 수분크림을 좀 수분감이 넘치는 걸 발랐는데 그 뒤로 되게 여드름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. 지금 이제 안 사실이지만 저는 왜 트러블이 나는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좀 건조하면 트러블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. 뭐 어떤 분들은 뜨거운 햇빛에 자주 있으면 트러블이 난다거나 아니면 너무 피지량이 많아져서 그 트러블이 난다거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유분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 기름종이는 안 들고 다니거든요. 그리고 파우더도 안 하고 왜냐면 유분이 잘 안 올라오니까. 근데 이제 걷다 대고 제가 트러블이 난다고 트러블 제품을 바르니까 안 그래도 없는 유분까지 다 빼가는 거죠.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수분을 좀 찾자라는 생각에 수분크림, 뭐 수분 에센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여드름이 난 부분은 스팟 제품 있죠? 그 제품을 사서 부분적으로 케어를 해주니까 훨씬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단계를 좀 줄이셔야 돼요. 옛날에는 진짜 저도 막 토너 그리고 데일리 뭐 각질 케어 에센스 안티에이징 막 이런 것부터 다 시작해서 막 한 8가지 정도 발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딱 SK2 에센스 스킨푸드 수분베리 앰플 한 번씩 너무 건조하다 싶을 때는 SK2 오일 SK2? 이게 뭐지? RNA 파워 레디컬 뉴 에이지. 근데 사실 이거는 나이트 케어로 사용하고 낮에는 이니스프리 제주한란 인 리치드 크림? 총 이 손가락 밖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. 왜냐면 제가 요즘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막 뭐 안티에이징이랑 뭐랑 바르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글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1순위 수분을 목표로 잡고 중간중간 트러블 난 부분은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오팩 클리닉 인텐시브 스팟 샷 연고 이거를 발라서 그 부분만 트러블 케어를 해주고 있어요.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.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중간 내 피부 상태를 체크하면서 내가 그 전날 뭘 했을 때 트러블이 나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리스트.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늦게 자면 트러블이 생기고 아침에 그럴 때 있잖아요. 주말에 아침에 뒹굴뒹굴 하다가 점심쯤 샤워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바른 크림이 아침 점심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. 그럴 때는 제가 트러블이 확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때는 솔직히 아침에 세수를 해도 좋지만 세수는 좀 두 번 이상 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 약간 거친 면에다가 데일리 각질 케어 토너를 듬뿍 적셔서 이렇게 발라주면 안에 먼지가 좀 어느 정도 나와요.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크림을 좀 적당량 도포해서 아침에도 좀 건조하지 않은 피부를 유지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좀 나만의 그런 케어 방법? 이런 거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. 옷은 어디서 자주 구매하시나요? 저는 마이코코랑 올슨 그리고 시티라이즈 그리고 요즘 모코블리 거기도 좀 자주 가는 것 같아요. 뒤에 있는 정리함은 어디 거예요? 이거는 CVN 정리함이에요. 검색해보시면 나와요.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거를 구매했어요. 취미는? 저는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어릴 때부터 좀 다이어리 되게 꾸미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. 제가 그런 애들 중 하나여서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하는데 사실 제 나이 때 좀 취미를 갖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취미를 갖고 나만의 좀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그 핑거스 아카데미랑 그리고 뭐 마이크 임팩트 그리고 상상마당 이런 사이트들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데이 클래스로 하루 가서 취미 즐기시는 것도 좋은데
저는 아무래도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또 3화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요. 수채화를. 그래서 아마 취미로는 그림이랑 또 캘리그라피 이런 거를 앞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한수는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? 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. 누굴 만나는지, 약간 어디 가는지, 그리고 상황이 어떠한지. 남자친구 만날 때는 베네피트 그 베이비 베이비를 사용하고, 좀 격식 있는 자리, 약간 막 클래스 같은 데 갈 때는 요거 코코마드 모아제? 요거 사용해주고 있어요. 편집 프로그램은 저는 어도비 프리미어랑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들어가는 효과들은 다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카메라는 캐논 70D고 렌즈는 버는 렌즈예요. 영상 주제는 어디서 얻으시나요? 아무래도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딱 떠오르기보다는 되게 많은 걸 보고 많은 다양한 메이크업을 접해야 좀 저만의 새로운 메이크업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마음에 들었다 싶은 룩은 좀 잘라서 모아두고 있어요. 막 요렇게?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매트한 입술이 굉장히 연출이 특이해서 모아둘 거고, 요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그 다음 메이크업을 할 때 좀 소스들을 잘 찾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모아두는 게 좀 힘들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었거든요. 그 미용실 가면 그 하는 거 있잖아요. 머리 스타일 정리되어 있는 거.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하다 말았죠. 하다 만 이유가 이게 붙이니까 막 종이도 쭈글쭈글해지고 이거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. 제일 많이 영감을 받는 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게 요청해주시는 메이크업.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좀 인스타그램이나 매거진 그리고 어플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주제를 선택하는 편이에요. 해외여행 팁. 가장 좋았던 나라와 좀 실망이었던 나라는? 저는 가장 좋았던 나라가 체코랑 이태리, 그 중에서 로마. 그리고 좀 실망스러웠던 게 파리? 파리는 좀 제가 워낙 기대를 가지고 좀 갔었는데 막상 가니까 소매치기 현장을 제가 목격을 하고, 거리를 돌아다니면 흑형이라고 하죠. 네, 흑형분들이 자꾸 소매치기 하려고 하고, 그래서 파리는 진짜 핸드폰 잃어버리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걔네는 엄청 대담해요. 막 지하철 타면은 갑자기 저를 막 둘러싸서 뭘 가져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리고 또 약간 거리 같은 것도 샹젤리제 거리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. 근데 막상 가니까 체인점들이었고 온 매장들도 너무 많았고 약간 이래저래 좀 실망스러웠다? 근데 그에 비해서 진짜 로마는 막 걷다 보면 유적지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, 특히 스페인 광장은 진짜 너무, 거기에 티라미수를 파는 데가 있거든요? 뭐였지 이름이? 아무튼 거기 있는데 거기 티라미수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여행지로는 체코랑 로마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 항상 해외 가면은 애들이 그 루트에다가 미술관을 껴놓잖아요. 근데 미술관 가면은 좋긴 좋거든요? 근데 나는 한국에서도 미술관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가셔도 그러니까 저는 가서 이제 감흥이 있었던 되게 감동적이었던 작품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기억에 남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모나리자도 인터넷에서 본 것 같고, 왜냐면 우리는 옛날에야 막 귀로 듣고 딱 갔을 때 그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거구나 약간 이런 쾌감이 있었다면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닥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. 특히 모나리자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가서 보기가 좀 그래서 그냥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현지인의 기분을 느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. 현지인들이 많은 카페에 가서 뭐 나만의 생각을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이어리를 정리하고, 그리고 가면 게스트하우스에서 좀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. 그 분들과 되게 좋은 추억을 쌓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투어는 좀 안 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질문 받았을 때 이벤트를 했었잖아요. 질문 달아주신 분들 중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을 선정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총 세 분을 선정했어요. 그 세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분 한 분씩 발표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김태은님. 언니도 뭘 해야 할지 몰랐을 때가 있나요?
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요. 불안하다라는 거는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못 느끼는 그 상황이 더 좀 안 좋은 거지. 나는 지금 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. 그런 거는 우선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. 정체되고 싶지 않은 거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안할 때는 우선 내가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, 내 머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시면 저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이 돼요.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겠죠. 내 책임을 나중에 진짜 나이가 들면 그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좀 더 책임감이 덜할 때 도전해보시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면 되죠.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거 이해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빡찬님. 빡찬님.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은?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왜냐면 많은 학생분들이 좀 부모님의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좀 볼 수도 있었는데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좀 부모님이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,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이셔서 저는 그냥 제가 제 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전혀. 지원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도 지금 대학을 어머님, 아버님이 대주신 거기 때문에 학비를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전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제가 대학교 전공을 안 했다고 해서 결코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배운 건 아니거든요. 사람들 만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가서 대외 활동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추억들. 대학교 저는 졸업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막 친구들, 동기들이랑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막 시험 보고 그 다음날 막 떡볶이 먹으러 가고 술 진탕 마시고 이런 추억들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저는 제 학비가 너무 비싸긴 하지만 학비가 너무 비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. 은지님은 약 40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증명사진 예쁘게 찍는 방법 우선 저는 좀 넥라인이 예쁜 티를 입고 가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브라운을 자주 했다고 해도 사진 찍을 때만큼은 또렷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점막 부분만 블랙으로 채우고 그리고 또 속눈썹 같은 경우도 마스카라가 좀 지저분하게 연출이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속눈썹을 붙이는 게 마스카라 안 하고 속눈썹을 붙이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입술은 그라데이션 하는 거 제가 한번 그라데이션을 하고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조명이 딱 터지다 보니까 여기 그 외곽 부분이 너무 하얗게 나와서 이 안에만 너무 이렇게 진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저는 좀 코랄빛 약간 베이지 코랄빛 그런 거 립스틱으로 입술 좀 약간 외곽까지 꼼꼼하게 다 바른 다음에 안에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하는 거 그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. 제가 한 컬러로만 그라데이션을 하니까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 외에도 뭐 화장대나 아니면 인생템 그리고 또 뭐 있었지? 헤어 영상 이런 데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컨텐츠로 만들 예정이어서 제가 빠르게 하나하나씩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여기까지 Q&A 영상 마치고 정말 마지막에도 너무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